제가 2년 동안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은 바로 저희가 데뷔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기광입니다. 저희 비스트가 2년 동안 지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요. 바로 여러분들의 창단식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싶네요. 창단식. 네, 제가 2년 동안 이제 저희 비스트의 그 일원으로서 생활하면서 2년 동안 제 기억에 남는 날은 물론 이렇게 모든 날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콘서트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. 네, 제가 2년 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날은 역시나 뭐 저희가 데뷔했던 그 순간이 아닙니다. 아, 처음 1위를 한 순간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. 뭔지 기억하시나요? 당연하죠. 지금 생각해도 정말 눈물이 막 흐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날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혼나다. 네, 뭐 좋은 거는 벌써 다른 멤버들이 다 말한 것 같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번 앨범 픽션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신 그런 좋은 기억이 생각할 때마다 또 저를 울리네요. 또 눈물이 곧 날 것 같은데 제가 더 말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비스트 동훈입니다. 여러분, 비스트가 데뷔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. 2009년 10월 16일부터 저희가 이렇게 2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실 딱 하루만 꼽을 수가 없어요.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저희와 우리 팬 여러분들께는 너무나 뜻깊은 날이었고요. 저는 이제 최근에 활동했던 픽션 첫 방송 때가 생각이 나네요. 좋습니다. 예. 정말 한 1000분 넘게 오셨었는데 정말 그때 뭐야? 또 깜짝깜짝 놀라네요. 어쨌든 앞으로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앞으로도 20년 그리고 200년까지 살 자신이 없으니까요. 한 20년, 30년 계속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 한번 할까? 비스트 앤 뷰티 하면 화이팅 하시는 거예요. 비스트 앤 뷰티. 좋습니다.